이게 4턴 전까지 감금된 공포랑 희생의 소환사만 찾으면은 날비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. 감금된 공포랑 희생의 소환사 두 개만 가능?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? 이러면 6턴까지 기다려야겠는데? 근데 6턴에도 다 못 모으면 어떡하지? 그거는 그때가 더 생각해보고 일단 확실한 거는 다음 턴에 못해요. 6턴까지 기다려야 돼요. 이게 희생의 소환사랑 감금된 공포 두 개가 필요해가지고 다음 턴에는 절대 불가능. 그냥 엎어버리네. 일단은 감금된 공포 나왔고요. 의미는 없지만 두 개는 필요 없거든. 가라. 아니 근데 밀고자 맞으면 어떡하지?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. 이런 건 괜찮아요. 이런 건 상관없고 이런 것도 상관없고. 이거 그냥 쓰자. 과감하게 쓰겠습니다. 안 썼으면 큰일 날 뻔. 안 썼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아 근데 이것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. 테오타를 밀고자 막 그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어가지고. 아 테오타는 안 되는구나. 이러면 됐어요. 이러면 됐어. 이러면 됐습니다. 영웅 포기 한 번. 아 말할 시간도 없어. 빨리 해야 돼. 자 감금된 공포 소환사로 타디우스 만들어주고요. 타디우스 소환 반향하면은 모든 카드 0코스트 하고요. 불안 내고 밀고, 점쟁이 카드로. 밥도 바르고 역화. 아 좀 필요 없는 카드 그만 놔라. 9장 폼페 관리도 힘들어. 폼페 관리도 힘들어요. 역화 버리고 배반으로 넘겨주고 배반으로 넘겨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냈다. 손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빨리 한 번 더 써야 되는데. 빨리 나와라. 일단 손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바나나를 선물로 가득 채워주면은 입 벌려 바나나 들어간다. 이러면은 손패 다 갖다 버리고 바나나로 가득 채워주고요. 그리고 들어온 바나나가 지금 모면 상태여가지고 못 털죠? 영능밖에 못 써. 이러면 영능밖에 못 씁니다.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. 영능밖에 못 써요. 저보다 모면이어서 대상 지정이 안 되거든.